학교 폭력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배국의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호응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한다며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하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주도 체육정책과 여기에서 비롯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 폭력 사태는 계속될지도 모른다며 체육인들의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도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황희 신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체육 분야는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으나 그늘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왔다고 학교 폭력 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일부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창시절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 운동부의 일상화된 폭력이 다시 드러났다며 학창시절 씻기 힘든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 지상주의에 따른 각종 인권 침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체육계가 공정 가치의 불모지대나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다고 썼다. 이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저희도 다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여자 배구단 흥국 생명 소속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서 시작된 과거 학교 폭력 파문에 이어 남자 배구단 OK 금융그룹 송명근, 신경섭 선수의 과거 학폭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대한배구협회는 이재영, 이다영의 어머니에게 지난해 수여한장한 어버이상을 취소했고 이들 소속팀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